같이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비의 포테! 안녕하세요, 포테입니다. 네, 자 우리 우리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테네 마누니 보컬을 맡고 있는 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테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20살 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텐에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포텐의 엄마를 맡고 있는 유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포텐! 포텐은 어떤 뜻이죠, 팀 이름이? 네, 포텐셜이란 단어에서 예, 예. 나온 악어로 만든 건데요. 저희만의 잠재력을 보여드리겠다, 저희만의 가능성을 보여드리겠다는 뜻으로 포텐이란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팀 이름이 정말 입에 쩍쩍 담깁니다. 새 멤버도 보이는데 4인조로 재편돼서 더 좋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예. 예. 저희 새 멤버들. 네. 함께 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카메라가 새로웠어요. 좀 설레이기도 했고 많이 네. 힘들어도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많은 걸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텐만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아무래도 네 명이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윤희를 보시면 약간 섹시함과 청순함이 공존하는 그리고 희호는 카리스마와 또 은근한 귀여움. 예. 또 저희 막내는 또 청순함과 귀여움이 있고 또 예? 저는 마더니의 단아함이랄까? 단아함도 있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골라보고 뭐 골라 좋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나. 예, 이분들이 정말 실력파인 게 작사도 데뷔 때부터 직접 또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사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지.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저희가 사랑 노래가 주였는데요. 뭐 드라마 주인공이 빌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화나 그런 데서 좀 토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데뷔곡 토네이도에서 후렴구의 토네이도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노래는 어떤 또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 짧게. 예. 저희 춤 담당이 희호거든요. 예, 희호가 보여드리고 예. 살살의 안무 폴킹을 살살이는 이따가 들으실 노래예요. 네, 예. 박선미를 강요한 춤인데요. 노래 살살의 내가 준비가 될 듯, baby 내 속에는 마음 속에 예, yeah.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안무입니다. 잠시 후에 노래와 함께 불렀을 때 어떻게 또 안무가 보이는지 여러분들 감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년에는 정말 포텐의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2016년에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2016년엔 저희 포텐이 팀 이름처럼 포텐 터질 수 있도록 네.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포텐이 포텐셜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7월 달에 활동했던 살살해라는 아까 포인트 안무 예. 네, 그 곡인데요. 좀 여성미가 강조된 안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더 큰 응원의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